우리가 걷는 것만 갖고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, 마음의 상태, 그 사람의 행복, 사랑, 자신감,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. 또 좌절감과 절망감,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걷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슴이로 되고 당당함이 사라지게 되죠. 정확한 포인트는 균형이에요. 그리고 내가 디딜 때 이 발바닥이란 그 용천에 중심을 두고 그 다섯 가지 발가락이 다 같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냥 발로만 걷는 게 아니라 발가락과 발바닥, 그 다음에 발목, 무릎, 고관절. 이래서 이것을 그 이 힘을 터벅터벅 걷게 되면 무릎에 부담을 주고 아~ 그렇게 걷다 보면 되게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발목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. 고관절도 상하게 되고.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 무게가 어떻게 발바닥 가장 전달되는지, 그리고 발바닥에서 무게가 다시 어떻게 해서 내 몸으로 느껴지는지, 이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어떤 리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엄지발가락서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의식하면서, 그리고 걸을 때 내 관절이 어떠한 그 경쾌함, 리듬을 갖고 거느냐, 그 가슴을 피면서 자신감을 갖고 거느냐, 이럴 때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생깁니다. 좋은 정보가 우리에게 또 들어와요. 이 걸음걸이도 하나의 좋은 뇌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걸음에 대한 관념, 걸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 해도 그것이 하나의 삶의 큰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. 한번 좀 더 걸어볼까요? 나는 걷는 순간이 행복해요. 걸으면서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자꾸 걷고 이러다 보면 정말 건강해질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. 사랑합니다.